안녕하세요, 뷰비입니다. 오늘 먹을 흑돼지를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명언에 따라 뷰비는 오늘 사상구 주민들만 안다는 찐맛집 지리산 황제 흑돼지에 왔습니다. 오픈 준비를 하고 계시는 멋진 사장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응? 자, 이거는 뭐냐? 소주. 아, 소주를 뿌리는 거예요? 네, 살짝. 왜냐면 약간 잡내 같은 것도 없어지고. 취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더 좋아요. 저는 이게 어째 상차림입니다. 반찬은 몇 가지나 되나요? 총 5가지가 나왔고요. 네. 사원님께서 세팅을 해주시네요. 저희는 먹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2주간 13일 정도 숙성을 시켜요. 그러면 육즙도 넣고 선생님, 그게 다 흑돼지인가요? 네, 지리산 거예요. 가위는 왜 비스듬하게 잡아서 이렇게 자르시는 거예요?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이드로 자르는 거고요. 일반 돼지 삼겹살 같은 경우는 똑딱이로 잘라도 무관하겠지만 흑돼지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그 흑돼지 맛을 더 즐길 수 있는 육즙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게 사이드로 자르는 거예요. 아하. 이제 드셔도 되거든요. 다 구워진 고기를 뷰뷰가 먹어보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저는 욕심쟁이니까 두 점을 들어봅니다. 나 욕심쟁이야. 맹인아무리 더 크노. 저는 쌈무, 삼겹살, 쌈장, 마늘, 양파까지 싸서 먹어보겠습니다. 야미! 자, 이거는 갈비. 직접 숙성시키죠? 예, 직접. 갈비 윤기 살아있네. 갈비는 숯불로 직접 구워주신다고 합니다. 따라가 볼까요? 자, 여기는 예, 갈비 굽는 곳입니다. 향이 진짜 센데요? 예, 향 좋아요. 이거. 여기는 손님들 대화만 할 수 있고 고기도 구워드리고 숯불갈비도 다 구웠어요. 냄새가 좋죠? 예. 그냥 맨날 굽어요, 그냥. 계속 굽어야 돼요. 예. 쉽게 말해서 항상 땀이죠. 예, 얼굴 보시면 항상 땀이죠. 예. 계속 눈물 흘려야 되고, 예. 이렇게 맨손으로 잡으시면 안 뜨거워 돼요? 숙달. 아. 숙달. 맨날 하다 보면 숙달이 숙달. 근데 굳이 구워주시는 이유가 있나요? 잘못 구우면 타고랑 맛이 없잖아요. 서비스, 서비스. 예. 사장님이 드셔도 고기 맛있나요? 왜요? 네. 맛있으니까 했겠죠. 맛없으면 안 했겠죠. 다 익었어요. 다 익었어요. 그냥 바로 드시면 돼요. 드실 때 사장님께서 직접 담은 고추찌입니다. 매콤 짭짤해서 고기가 정말 조합이 좋더라고요. 고기를 딱 올리가 고추찌를 딱 올리가 꿀로 한 입 해볼까요? 여보야? 계란 있어! 대박! 이렇게 해가 갈비 한 점을 낙지거가 고추찌 냠이! 우와, 진짜 오랜만에 먹어본다. 아니, 이렇게 열심히 흔들면 흔들어진다. 이렇게 먹는 거다 원래. 추억의 도시락은 또 흔들어 먹어야 제맛이죠. 다시 Don't even worry about it. 빈밥 위에 갈비 한 점 올리고 주찌 하나 올리고 냠이. 고깃집인데 새우 한 판이 있길래 또 시켜보았습니다. 소주 올리겠습니다. 소주입니다. 갑니다. 머리를 모은 이유가 있네. 자, 우리 보면 불이 어디 있어요? 불이 가운데. 가운데 있죠. 꼬리 쪽 빨리 타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사실은 보기도 예쁘고 보는 사람도 사실은 예쁘잖아요. 물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머리에다 굽어가지고 소주안주에도 괜찮고 껍질채로 좋아하시면 껍질채로 드시면 되고 가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까 드실 수도 해요. 장갑 드리면 가스 드셔도 되고.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새우 웬만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야기를 하시다가 드시는 거라서 이야기 흐름 끊기지 말라고 저희가 직원들이 정말 바쁘지 않은 이상은 네, 웬만하면 다 해드려요. 안 뜨거우세요? 이거 오래 하다 보면 잘 몰라요. 양도 정말 많고 인심까지 좋아서 너무 만족했던 지리산 황제 흑돼지 집이었습니다. 지리산 황제 흑돼지 집의 위치는 서부 시외버스 터미널 뒤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뷰뷰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